핵이 뭐지? 몸속에 있는 핵이 뇌에. 몸속에 있는 핵이 뭐냐고. 기상사포라고. 그건 저 간내고. 골수. 간내 골수고. 그거는 이 몸속에 있는 핵이 아니지. 몸속에 있는 핵은 DNA라고 그래. 아, DNA가 뭐 약자니? 박 총장? 정확히 모르겠어. DNA가 무슨 약자니? 디옥시리보헥산. 이거 DNA가 영어로 말이야. 석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DNA를 할 때 이게 점을 찍으면 안 돼요. 미국 USA 할 때는 USA. 이거는 United States of America니까 이 자체에서 점을 찍어줘야 돼.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이 DNA는 이걸 찍으면 안 돼. 왜 안 되지? 한 단어란 말이야. 한 단어. 디옥시드. 리보, 알라, 디옥시리보, 그죠? 이 디옥시리보, 요게 나온다고, 요 핵이 나와. 이 핵산. 이게 나온다고, 이 핵이 나와, 너컬. 에? 여기서는 NEIC가 나와. 너클릭이라고 그래, 너클릭. 원래 NECULELEAR이 핵인데, 너클, 핵인데, 여기는 너클릭. 너클릭, 핵산. 산이 뭐지? 산. 엑시드. 응? 엑시드. 엑시드. 응? C. A. A. 그러니까 CAID. 그러면 이게 DNA. A. 내가 좀 A. 그러니까 DNA. 이게 세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야. 되게 길어. 디옥시보, 너클, 액시드. 그래서 이게 핵산이야. 핵산. 이게 우리 인체에 몇 개 있다고? 핵조. 인체에 몇 개 있어요? 자, 인체의 세포가 100조. 그러면 세포 한 개당 DNA가 몇 개? 염색체가 몇 개? 네 개.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46개. 항상 가르쳐줘도 46개인데 몇 쌍이야 이게? 2쌍. 부부쌍으로 되어있으니까 23쌍. 그지? 이게 쌍으로 되어있어요. 염색체가 세포 한 개당. 그래서 이 세포를 자세히 봐. 세포를 보면은 이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세포가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 세포에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데가 있지. 뭐지 그 이름이? 끝부분이지? 이 세포의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꼬리가 있어, 이렇게. 예? 이 꼬리가 텔로미어야. 맞지? 텔로미어인데 이 텔로미어가 여섯 번 분열하면 끷이야, 그지? 여섯 번 분열하면 인간이 죽어. 그러니까 세포가 항상 여섯 번 분열을 할 때마다 죽어서 나와.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야. 근데 여자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은 하혈을 하니까 여자들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 남자보다. 피를 걸러. 근데 남자들은 한 살 때 피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적십자 병원 같은 데 가서 피를 뽑으면 여자처럼 오래 살아. 근데 남자는 피를 어릴 때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부딪히 맞은 피, 뭐 군대 가서 막 빠따 맞은 피, 썩은 피가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걸 걸르긴 걸르는데 이게 텔로미어가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죽은 피가 돌아다니는 거야. 몸속에 의혈이 돌아다녀. 그러면 인체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쁜 피를 아래로 다 빼버려. 싹 빼버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언제나 깨끗한 거야, 몸이. 그러니까 장수하게끔 돼 있고 남자들은 얼굴이 다 시큼해. 왜 그러냐? 썩은 피를 전부 조상 대대로 헌혈 한번 하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고 피 좀 빼봐라 그러면 뭐 죽는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남의 피가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피를 뽑아줘야 오래 사는데. 네? 근데 남자는 피를 자동차 엔진에 오일을 계속 보충만 해봐 어떻게 돼? 네? 나중에 그 엔진이 망가져버려. 근데 엔진 오일을 한 번씩 싹싹 빼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넣어주세요. 맞아, 안 맞아?
이래서 이걸 안 하는 것이 우리가 헌혈을 안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헌혈 해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텔로미어 이 분열이 정지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허경영을 부르면 텔로미어가 고정된다 이 소리야. 부르는 동안에 내가 오늘 저녁에 잘 때 허경영 부른다. 아침까지 나이 안 먹. 낮에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버리면 다시 나이 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럼 다른 사람이 빨리 또 허경영 해버리면 나이 이제 안 먹을 수도 없냐. 그래서 이거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게 돼. 그럼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허경영을 계속 머리에 집어넣고 있으면 수명이 무한정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러면 이 허경영은 누구인가? 이거 왜 지어졌지? 이거 아마 박 회장이 몰래 나와서 지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냥 허경영 다 아는 사람 이건 지워버리겠나 보지. 어? 그런데 이 텔로미어가 고정된다는 걸 과학자들은 텔로미어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누구나 늙어서 죽게 되는 거야. 그 인체 세포가 여섯 번 분열하면 죽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80년 정도 걸려. 80년. 인체 세포가, 이 텔로미어가 내 세포가 항상 안 바뀌는 내 세포가 여섯 번 분열하면 인간은 죽어버려. 그러면 이거를 허경영을 부를 경우에 이 내 세포가 언제나 분열을 중지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힘이 세지고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요. 그래 이걸 과